지난 2013년 인천대와 인천시가 체결한 지원 협약이 7년 만에 수정됩니다. 모호한 협약 문구를 수정하고 11공구 부지 지원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인천대 교수회는 이 보완 협약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대와 인천시는 지난 2013년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시가 대학 운영비와 차입금 등을 지원하고 송도 11공구 부지 33만 제곱미터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시민 동의 없이 재정 지원을 추진한 데 따른 비판과 협약 문구가 모호하다는 대학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양 기관은 해당 협약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학에 차입금 1,500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연차별 대학 발전 기금 규모도 확정했습니다. 대신 송도 11공구 부지는 9만 9천 제곱미터로 축소해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대 교수회는 인천시가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훨씬 오래전에 약속한 10만 평도 3만 평으로 축소하고 있다.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연세대학교에는 수익용 부지와 교육용 부지를 헐값으로 제공하면서 인천대 교수회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 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했지만 대학 측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완 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굳이 6개월 남은 총장님이 이 중요한 재산 문제 처분을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회가 반대하고 있고 대학 집행부 측은 이번 협약안을 통해 인천시로부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모호한 협약 문구를 수정해 차입금과 대학 발전 기금을 확정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번 보완 협약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다루어집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